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그래, 두바이로 오세요. 여러분은 두바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화려한 건물과 고급 호텔, 중동부자, 도로를 점령한 슈퍼카, 그리고 사막. 저 똥나니가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두바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의 토호국 중 하나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토호국은 어떤 나라를 구성하는 작은 나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대륙에서 주들이 연합하여 만든 국가 USA와 비슷하죠.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입니다. 인구 기준 최대 도시는 두바이고요. 여기서 최대 도시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도시를 말합니다. 화폐는 디르함을 사용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자체는 최고라고 손꼽히는 산유국이지만 사실 그 석유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만 나오고 두바이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두바이의 특산품은 대추, 야자와 양식 진주로 최근처럼 뜨기 전에는 가난한 어촌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두바이는 21세기 초에 엄청난 개발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급격한 발전과 개발을 해서 그런지 어딘가 많이 텅 빈 느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발 중이며 중동에서 가장 교통과 인프라가 우수하며 지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수한 지리적 위치 덕에 중동 지역의 종주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다습한 사막 기후라 겨울에는 그나마 버틸 만하지만 여름에는 그야말로 환장할 지경의 날씨인데요. 5월부터는 밤중 온도가 30도를 넘나들고 6월부터 낮 평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어메이징한 도시라고 해요. 이살인적인 더위 탓에 시내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는 수영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내의 모든 건물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두바이가 속한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는 종교에 맞춰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엄격히 금지하며 심한 경우 법을 어긴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만큼 보수적인 국가이지만 그들의 복지 수준은 여느 북유럽의 복지국가보다도 뛰어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은 결혼만 해도 땅과 돈을 지급받습니다. 결혼 즉시 신혼부부들에게 7만 디르함, 하나로 약 2,100만 원을 주는데요. 또한 결혼 유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9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전액 무료입니다. 자국민의 95%가 국가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치과 및 일부 약값을 제외하고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게다가 해외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파격 복지 정책은 이미 유명하죠. 이게 다 오일머니 덕분입니다. 사회복지 수준도 높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럭셔리한 생활이 가능하니 땀 흘리고 일하는 국민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건설과 서비스 등 힘든 일은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몫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체 인구에서 에미리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소수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에미리트인을 보려면 아부다비 두바이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보기 힘들다고 해요. 외국인 귀화도 허용했습니다. 조건은 투자자의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가 인정한 2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했거나 경제부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의사와 전문가는 특정 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과학자는 대학이나 연구소, 민간 분야 등에 소속된 현역 연구자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숙련된 기술자, 투자자, 사업가, 우수한 학생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 비자를 발급한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의 70.6%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고 그 뚱뚱한 사람들 많다는 미국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중동 특유의 더운 날씨로 인한 운동 부족과 고열량 식품의 영향이 커서 그렇다는데 비만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두바이 정부는 체중 감량에 성공한 시민들에게 감량한 만큼 금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벌였다고 합니다. 최소 2kg 감량 시부터 키로당 1g의 금을 주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네요. 두바이에는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유명한 만큼 거지들도 다른 나라의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 수입이 많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두바이에서는 매년 한 번씩 거지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은 무슬림이 아침 일출 때부터 저녁 일몰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자선을 베푸는 기간인데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자카트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도록 율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거지를 보면 쉽게 돈을 베푼다고 하네요. 경찰이 종종 단속을 하는데 검거된 거지 중에는 한 달 동안 8,4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 280만 원? 거지 중 대다수가 3개월짜리 비자를 들고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구걸해서 많은 돈을 모아 간다고 하니 저도 지금 당장 구걸하러 가야겠습니다. 우선 짐 좀 챙기고. 똥나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멍청한 거야? 엄마! 주식이고 코인이고 뭐든 처음에만 돈을 버는 거야. 초창기 구걸한 거지들만 떼돈 벌고 지금은 가봤자 쇠고랑만 차고 추방당한다니까. 두바이는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두바이 여행 시 한국과 다르게 조심해야 할 게 많답니다. 공공기관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선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미성 간 스킨십은 범죄 행위입니다. 부부건 애인 사이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면 최소 벌금형입니다. 2010년에 차량에서 키스했다고 징역을 내린 사례가 있고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버스킹을 한답시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바이에서는 구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훈방 조치나 경고가 아닌 규율을 어길 시 진짜로 잡아간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똥나니가 준비한 두바이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